자, 오늘은 이제 저희 집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랑 가리비, 대왕가리비 네. 엄청 커, 사이즈가 저녁밥으로 먹으면서 네, 또 술 한잔 네, 먹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것까지 준비했어요. 지금 토치까지 제대로 했죠. 봐봐. 파이어! 제 주먹만해요. 크기 비교. 와우. 이번에 토치 이건 제대로 샀네 자기가. 엄청 크지 가리비. 그때는 뭐야 이거 웃는 거 같아. 네? 안 그래? 그렇지. 귀여워. 칼집 삼겹살. 한번 잘라서 있겠다. 반절 잘라봐. 와 진짜 이거 가리비에다가 어? 야채 그 썬 거 다 올려가지고 크, 치즈 올려갖고 그냥 불로 샥 해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그지? 와 맛있겠다. 오늘 진짜 솔직히 좀 기대 지금 너무 지금 기대돼 지금. 어제 좀 약간 부실하게 먹어서. 아니요 어제도 너무 잘 먹었지. 진짜야 작살납니다 지금 진짜. 일단은 뭐 우리 또 시원하게 일단 맥주 한잔 드시죠. 네. 그 사람들이 하도 그 뭐라고 하니까 예, 그 뭐야 병 여기 좀 한번 밑에 좀 깨끗이 좀 닦아주자. 예. 우리는 좀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게. 좋아 좋아. 자 저기는 병을 닦으시고요. 오케이 닦을 병. 가위 좀 줘봐. 손도 닦고 두 개 남았어.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이따가 해. 땡큐, 땡큐. 아, 그래요. 오늘도. 아니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자, 이렇게 시작. 삼겹살에 가리비에 소주. 네. 그래도 이제 이거 성공? 그래요. 자 한 잔 주시고요. 야 올라갔어? 저 똑똑한 새끼 저. 아 가리비 우선 야채도 좀 올 수저. 나 수저 필요 없어. 아니 이거 야채 올려. 그러니까. 다 퍼고. 야 가리비에 어? 야채 올라간다 올라가 작살난다 비주얼 그지? 아니 뭐 여기가 뭐 그냥 뭐 인천 앞바다지 뭐 진짜 맛있겠다. 오늘 버섯도 꼭 많이 먹어요. 버섯. 그리고 어제도 사는데 오늘 어제 우리가 버섯을 못 먹었잖아. 오늘도 근데 오늘도 먹어. 시켰더라고. 아 그래요? 아 가위가? 가위 여기 있어 여기 옆 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 막 침 넘어간다.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는 조합이 진짜 완전 개꿀 조합이지 그치? 네. 애들 잘 자는구만. 미용하고 와서 여기 어디로 사라졌어? 안에 쪽쪽이 있나보다. 어제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이제 딱 어느 정도 익고 딱 치즈 올려서 먹? 초장이다. 아니 불쇼 파이어. 그렇지. 좀 익어. 이제 좀 고기랑 익으면 일단 소주 한 잔 주십시오. 땡큐 땡큐. 인두이 날라다니는 쉽게. 계란으로 하려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딱 고기 익으면은 고기 먼저 먹으면 되잖아. 여기 내가 이쪽 방 살짝 이렇게 됐지?
어떻게 뭐 싼? 짠... 아 강냉이 좀 가져올까? 강냉이? 응. 어? 왜? 강냉이 있거든. 아 아니요 아니요, 야 이 맛있겠다. 이거를 먹어야지. 야 집에 들어갔어. 아무튼 진짜 오늘 이 삼겹살에 어? 이 가리비에 이 불판이 저희가 얼마 안 좋지? 5만 원. 어, 5만 원 안 짜일 거야. 세일 했대. 어, 가성비 대비 진짜 잘 써먹고 어, 진짜 저희 잘 써먹고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그 숯불에 구워 먹는 듯한 그런 이제 연출이 되면서 아파트에서는 숯을 어, 못 쓰잖아. 맛까지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 지도 이제 해봤을 때 이거 반년 넘었을걸? 작년에 샀어요. 그치? 작년 겨울 때 아파트에서 숯을 못 써서 연기 많이 나는데 이건 연기가 안 나서 그때 우리 전에 조그만한 미니아로 했다가 그 숯불 킨다고 숙혀가지고 난리 났잖아. 난리 났었잖아 지. 어, 상상도 하기 싫어. 우와. 와 고기 진짜 야무지게 익었다. 일부러 어. 숯 이렇게 칼집 들어가 칼집 내달라고 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 샀어. 아 진짜? 진짜 나이스하네. 어? 펜치에는 금방 있는 펜치 할까? 어? 펜치에서는 금방 있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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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불 내가 해? 위험하니까? 나 못해. 응,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파이야 이제 언제든지 말하면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까? 아 잠깐 초장이 왜 아 초장까지 해야 되나요? 우와. 야 초장 그래 조기구이 먹는데 초장이 빠질 수 없지. 이게 꿀조합이죠? 이제 하면 돼? 어 하면 돼. 오케이. 야 죽인다 진짜. 나도 방금 소심했어. 이 정도면 됐나요? 어. 아니 더 해야지. 내가 할까? 어, 나 머리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나 무서웠어 방금. 어쩔 거 어쩔 거. 아, 이거 무섭잖아. 이거 먹어봐. 아 지금 먹어도 된다고? 아 진짜 자 손 치워 일어나 접시를. 어 나 방금 깜짝 놀랐어. 막 심장이 막 쫄깃 막 불 장난할 거야. 뭐. 왜 오줌 싸웠네.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익은 거 맞아? 어, 좀 더, 아니 먹어도 돼. 그래? 와. 나 한번 먹어볼게. 오, 저기 그, 저기 그 사장. 예, 하하하하하. 오, 먹을 거 준비됐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 젓가락 빼고 어디 갔어요? 젓가락? 여기다. 아직. 자, 시작. 오늘은 삼겹살에 조개구이. 우와. 가리비 양. 끝내준다. 난리 나지. 초장했다가 야채했다가. 맛있어? 정말. 오케이. 야, 뭐야? 절대. 오 마이 갓. 오마이 갓이다 진짜. 익었어? 응.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걸 먹어. 왜왜 왜? 나 이거 먹을게.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돼? 따뜻해서 먹어. 아니 뭐 괜찮아. 와, 와, 작살 났다 작살. 와.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와. 역시 토치로 쏘고 안 쏘고 이 차이가 또 있어. 달라. 아, 소주 한 잔 마셔야지. 고기 다 익었다. 아. 어우, 진짜 기가 막힌다. 껍질 먹고 저 껍질 쳐라. 와, 진짜 이거 놓칠 수 없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 안에 있는 야채랑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응, 먹어야 돼. 아, 아, 나 또 그냥 잘 버려. 옆에다. 버려? 어, 똑똑이. 아, 이거 한다고 똑똑이야? 생각보다 뜰거든요. 어디 남길 수 없어서 지금 다 퍼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줘, 고기. 고기 한 잔 드세요. 인구 보인다. 옆에 퍼져서 못 사는 거울 봐봐. 여기 썼네. 와우. 아, 고기 먹어도 돼? 응. 저는 고기랑 조개랑 같이 먹어요. 아, 그렇게 같이 먹는다고? 그렇게 먹어. 사막처럼 먹네, 자기. 맛. 우와. 기가, 맛,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맛있냐, 고기요? 맛있지? 아, 진짜 우리 오늘 너무 매워봤잖아. 알지? 오늘은 뭐 말이 안 나온다 그냥. 간단하게 안 나와. 그래서 이쪽 기름기 다 빠지잖아. 이것도 맛있어. 밥도 많아. 어때? 쌈장 내가 만든 거야.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아, 행복하다. 으아, 방금 난 뺏기 적길래 나 놔주는 줄 알고. 아, 진짜로 웃길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다. 물티슈 여기 있어. 아, 야, 불러, 불러. 이거 왜 근데? 아니야. 아, 진짜 우리가 원래 집에서 그래,
원래 우리 이렇게 좀 잘 해먹기는 원래 하잖아. 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먹지. 근데 확 자기가 야채를 많이 넣으니까 맛있다. 야채하고 딱 그 초장. 아니 초장 좀 덜 해먹어야지. 왜냐면 물세. 초장은 아까 그만큼만 넣으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야채 많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좀 고기가 크니까 야채 많이 넣어. 오 야채 거의 이 그만큼 넣었어.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고기도 맛있지? 응 고기도 괜찮아. 냄새나도 안 나지? 응. 왜냐면 난 진짜 냄새나면 안 먹잖아 저기. 절대 그 맛을 알잖아. 아 치즈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늘 피자 먹으면 못 먹었는데 이거를 이제 피자 대신 이거를 딱 오늘 거시기 하네. 또 이 표정을 너네만 먹냐? 오늘 좀 다 먹고 해 밥 주자. 어 천천히 줘야 돼 오늘. 와. 부추 자기가 한 거야? 맛있어 맛있어. 이 맛에 딱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 진짜. 먹을 때 이렇게 좀 찬맛 있잖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맞아. 육회로는 다 모여있지. 행복하다. 좋아 좋아. 대안거리 민원 진짜 실패하지 않아. 응? 이 대안거리 민원 항상 실패하지 않아. 대안거리 민원 항상 성공이지요. 이것도 어제 갔던 사이트 저거 시킨 거야. 작년 거기는 원래 이것저것 많이 파, 이게 입점에서 팔던 거. 근데 여기 이제 여, 이 사람이 파는 이 대안갈비가 제일 그러니까 한 번에 실패한 적이 없어. 아, 혹시라도 이 대안갈비 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진짜 알이 너무 싫어. 가격도 착해. 얼마야? 10만 원.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1kg에 네 마리에서 열 마리거든. 중량에 따라 파는 거 이제 이번에는 다 큰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싫어. 통치하면 생겼다. 내가 할게 이거. 이거 내가 하고. 아, 여기 앞에 끼고 이걸 이거를 키면 돼. 응? 근데 이거 저 화각을 불 확 커지니까 주시면 돼요.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아, 치즈 많이 넣어야 여보, 치즈 많이? 치즈 매니매니? 아니, 조금 적당히? 많이 넣어줘. 어차피 뭐 똑같이 먹는 건데 이왕이면은 같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게 대박. 얘 자기 먹어. 이거? 알겠지? 알았어. 이거는 우리 집 가장이니까. 아 뭐야. 우와. 아, 이걸 찍어야겠네. 왜 그걸 찍나 했네? 아이고, 초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조금이 될까. 아 근데 저희가 파이어 하면 다 불... 이 불을 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찍어야겠다. 자, 파이어. 뭐요? 야, 지금 뭐해? 여러분들은 지금 조개구이 가리비를 포치로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대로지. 탈 탈등 안 돼. 탈등.
아니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좀 줄이면서 하려고 해야 돼. 아, 어. 지금 아예 다 꺼져버렸지.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면서 왜냐 갑자기 불이 거실 세게 나간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 게. 내 그래서 아까 나도 깜짝 놀란 거야. 이게 화력이 너무 좋아갖고. 기아 안 기아. 됐지. 야야야, 좀 위험한데. 우리가 소리 지르고 이게 됐지 이 정도면. 나 됐지, 훌륭하지. 봐봐, 내가 아까 놀랄만 하지? 이거 한번 잘라줄게. 아, 잠깐만, 나 한번 찍고. 오케이. 고기 타. 야, 고기 탄 거는 버리세요. 아니 이거 잘라. 우리가 지금 정신이 팔렸어. 불쉬해. 저기 잘라줄게. 근데 이렇게 쭉 잘라줘야지. 우와. 예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익혀야 돼. 그래, 뒤집으면 돼. 스며들게. 그래서 이거 자기 앞으로 그것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조금이 여기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먹으면 돼. 4등분 할까? 4등분 해줘요. 아니 이 정도 먹어도 되죠? 아니야. 나 좀 작게 먹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그렇지. 제가 자기 표정 어떻게 이라는 표정이야. 아 집중한 거야. 봐봐. 제가 아까 봐봐. 내가 보여줄게. 봐봐, 여기서 간다. 지금 조개구이 가리비를 꼬치로 크셔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놀란다 여기서 자기 이제. 어? 뭐요? 자, 파이야. 어? 자기 지금 뭐해? 자기야 이거 넘쳐. 빨리 먹어야 돼. 와 진짜? 왔어. 내 소주. 살이다 진짜. 우와 저거 장난 아니야. 진짜. 와 막. 신도 먹.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보면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비주얼 자체가 이거는 오바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진짜 딱 한 잔에 한 입 먹을 때 왜 그래 먹고 먹어야 돼. 빨리 먹고 싶어. 아 그래 그럼 알았어. 미안해. 아니 괜찮아. 아 이거 잘 이것도 잘라야 되고 막 정신 없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거지. 진짜 이거는 그리고 파이어 왜 그래 파이어. 왜 뭐 있어? 아니 우와 장난이죠 이거. 저기 고추 하나씩 딱 넣어서 먹어. 맛있어. 살짝 고기가 미린다. 고기 내가 먹을게. 이거는 찌개용으로 하자. 시원한데 괜찮아. 덮어놓을게. 아이 밑에 층에서 담배 피나 보네. 아직 이거 내일 아침에 꺼놓은거지. 그치 또 아침에 삼겹살이 또 그냥 기가 막히지. 김치찌개보다 아직 나는 김치찌개 안 좋아하잖아. 국물 때문에. 버섯이랑 조개도 많이 구워먹자. 어때요네? 좋아. 버섯 하나 더 있는데. 자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버섯은 통으로 잘 익혀갖고 이렇게 썰어서 먹어도 되는데 찢어가지고 먹으면은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나 그래서 아이디어 생각났는데 이 껍데기 위에다가 버섯 좀 더 잘라가지고 야채 넣고 치즈도 올려서 먹는 거야. 껍데기가 어딨어? 이 껍데기 위에다가 버섯 찢어가지고. 그래도 맛있겠다. 뚜이 진짜 못 내려가서 들어오는 거야.
어? 내려왔어. 우와. 아, 잠깐 필요해. 와, 진짜 이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지? 이게 또 얼른 고기 김이 빠질 거 아니야. 나도 이거. 그리고 또 육즙이 버섯이 막 또 맛이 또 살벌 나지. 내일 아침부터 자전거 타야지. 많이 먹었은 게? 여보 나 소주 주세요. 한 리터 줬다. 야, 곧 다 나. 소주. 한 리터 줘서 갈래. 어디 맛있게 먹었어. 이거 얘도 잘라볼까? 아니야. 이거 버섯 자를 거야? 응. 밥도 찔까? 뭐 준비되면 말해줘. 준비됐나요? 준비됐지요. 자, 시작. 버섯을 야, 맛있게 먹는 방법. 오케이. 버섯을 통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찢어야 된다. 세로로. 우와, 오늘 진짜 제대로. 이야. 뭐야? 오, 나이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이러니까 이게 삼겹살도 옛날에는 위에다 한번 보여줘봐. 위에도. 우와. 여기 너 한번 보여줘봐. 와. 그러니까 우와. 원래대로 치면 우리 와. 원래대로 치면은 만약에 삼겹살이 한 근 있다. 그럼 한 근을 다 먹어야 이게 좀 먹은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삼겹살 적당히 먹고 버섯. 같이. 그지? 이 맛을 알려주면 거기 키가 100%할걸? 당연하지. 무조건이지. 아, 원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 먹기 불편하잖아, 식당에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 버섯 시켜서 먹겠지,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다 칼집 살짝 내는 거야. 싹싹싹. 그러니까 그때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잘 찢어져. 잘 난다. 나 옷 살에 걸리더니 이거 자는 것 봐. 아, 너무 맛있어. 소주 주세요. 기름장 가져왔겠네. 그냥 소금장만 가져왔어. 아니 기름장 없어도 돼. 소금이면 살짝 찍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먹어도 돼야. 오, 저 소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아 그냥. 짠. 오늘 아무튼 맛있습니다. 최고. 빨리 벗어. 보여주고 버려야지. 버섯. 여기다 그렇지. 나도 그러려고 지금 이거 한 거야. 그냥 또 버섯도 나면 이게 잘 싸매지잖아. 안 뜨거울 것 같아. 와. 진짜. 어? 내가 방금 그 말하고 있어. 진짜 피자 같고 또 어떤 맛이 있냐면. 버섯 식감되면. 버섯 식감 때문에 이제 피자 같은 맛도 있는데 고기 아니 들어봐 고기도 있는데 뭔가
조개의 연장을 또 먹는 거예요. 이어서 조개살? 또 다른 시킨 거 조개살.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이게 그 피자 맛이 다 느껴지는 거는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딱 치즈에 야채, 그 토핑. 야채 토핑에 버섯에 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지. 이거 버섯. 아 여기다 걸리네. 되게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소금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많지는 난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까 장비빨리 이게 좀 있어요. 한번 하지. 아 그리고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안 해. 아 그래? 이게 주변에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많이 있겠지. 근데 내 말은. 왜냐면 나 내 주변에서 나 이렇게 우리처럼 먹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 아. 있긴 있지. 근데 이제 극소수지. 아 근데 확실히 여기 그리고 여기 기름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는 호일에서 돼지기름 또 같이 어울리니까 맛있다. 그지? 아 해산물 맛있다. 이러니까 어떡했어. 술이 계속 들어가 안 들어가? 쭉쭉 들어가. 그래, 쭉쭉 들어가요. 쭉쭉 들어가요. 오늘 내가 기름장 해야겠네. 아니야 대충 호주 가져오면서. 응 그래. 아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것만 집어 먹어도 맛있어. 그럼 짭짤한 것도 있지만은 야채 식감. 민유랑 오빠랑 와가지고 이거 완전 대박으로 많이 먹었어. 그때 진짜 맛있다고 많이 먹었잖아. 한번 더 초대해서 먹게. 자리. 그래요? 삼겹살 있지? 싸먹어! 어, 상추 하나만 주세요. 이거 싸먹어야지. 대왕끼리 한 번 더 시켜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 무난하고 선곡적인 안주야. 진짜로 먹기 좀 부담스럽고. 맛있어? 나 살짝 끼고 갔다 올게. 오케이 지금 잠깐 정리했다 치우고 애들 밥 주고 2차전 오케이 2차전 레츠고. 자긴 맥주? 아니지 소주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앞으로. 그래. 심장이 벌렁거려 지금 진짜. 사이즈 보니까 변호사 또 성장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왔어요? 아 진짜? 맛있다. 내 실명 봐 이게 막 한글도 안 봐야죠. 소리 하고. 아 웃기려고 한 건데 죽자가 달랐네. 그림이 끊겼긴 했지만 다시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 시작이지 이제. 어디 볶아주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애들을 배신하지 않는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정됐어. 전 신이야 신. 응? 롱다리. 아, 아니 근데 또 이거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 몇 개 사놓으려고. 뭐? 목에 하는 거. 네카라. 왜? 나중에 없으면 못 살 수도 있잖아. 아니지. 얘 좀 다른 디자인을 둘이 따라하는 거야. 꼭 따라하는 거 같아. 귀 내가 닦아줬어 오늘. 아 진짜? 기꺼이 닦아줬어. 아 기꺼이. 맛있겠다. 아유
쟤도 근데 한살이라고 하더라. 딱년 느낌이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 돼. 이제 파스텔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 딸내미라서 나 닮았나? 아직 그거. 응. 여기 혹시 없잖아. 아, 있어? 아하! 아하! 몰랐어요. 안돼 교육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 내가 자기한테 아, 어플 보낸 거 있잖아. 그 설치하고 응, 봐봐. 야, 야, 쟤 올라가 있는 거 봐. 아니, 쟤 사람도 좋아하는데 엉아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오빠들을. 왜냐면은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 따라해. 내 생각에 다 따라하는 건데 행동들을. 맞아, 맞아, 맞아. 저 불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어. 아, 야, 나를요? 야, 이게 봐, 이게 방금 뭔 줄 알아? 총으로 놓고 치면은 총구를 나한테 드리는 거야. 파이어. 좋아? 우리 전에 샀던 거는 완전 그 뭐야 불량품이어갖고 여러분들은 불쇼를 보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 펜터 온 거 같아. 그니까. 아니, 진짜 그거 온 거 같잖아, 그거지. 야, 지금 봐봐. 지금 계속 뒤에 털을 거의 계속 건드려, 제가. 작살나. 파이어다, 파이어. 그래도 쟤가 조금 몸집 커지고 거시기 하면 애들이 잘 놀걸? 다 쳐다보고 있어. 쫓아다니는 거 봐. 고기 먹고? 어머! 점프 굽었어? 응. 이거 고기 드셔야 합니다. 예, 같이 드시죠. 똥꼬마 냄새 맡아? 자식으로 드는 부모의 마음이야. 이렇게 불안,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야, 들어왔어. 또 말한다. 쳐다보지 마. 어차피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우리가 술은 이게 아니 우리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진 않잖아. 아니야. 그냥 인당 소주 한 병, 응. 맥주 하나. 아 근데 그게 많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 그래? 아니 맨날 먹으니까. 아니 왜 사람 삼시 세끼 먹는 건데? 우리 쳐다보는 거 봐. 귀여워. 나는 인고 보면은 부엉이 생각나. 얘도 우리 잘 때 뒤에 저 밑에 자서 그렇지 오라고 해서 먹으면 옆에 살자. 항상 우리 옆에 주변에 있어.
오늘은 아무튼 이거 먹고 정리하고 좀 일찍 자려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좀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려고. 월요일 되니까. 어. 이것저것 좀 아까 사모 많이 구경했는데 역시 이 찢어서 먹는 맛. 조심해요. 먹어 빨리. 아, 뜨거. 오, 봤어? 올려서 먹지. 아니야, 너무 뜨거. 이거 알잖아. 이게 껍데기야. 온기를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 소주 주세요, 소주.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같이 잡 거야, 아니면 이제 잡 거야? 밑에서 자다 올라갈 거야. 아. 이제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 있어. 아니야, 살쪄. 뭐래? 믿는 거 자네. 따르지 말고. 야, 겁질 겁.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추억이니까. 맛이 느껴져? 봐봐, 또. 너무 귀여워. 메롱. 미치겠다. 진짜 맛있지? 이런 게 진짜 맛있다고 그 말 나올 수 있는 표현이지, 그지? 어디 조개국집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어. 이제 돈 내고 먹을 때 뭔가 원래 만족을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 뭔가 원래 입을 부정한 건 사실이야. 이렇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남겨야 되니까.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그 정도의 그 안 채워줘도 맛있는 집이 있잖아. 맞아. 그런 집 사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만족하게 먹으니까. 아, 너무 맛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나? 집에서 먹으면 더 이렇게 더 풍요롭게 먹는 게. 근데 장점은 그거지. 안 치워도 돼. 그지? 그거 안 귀찮은. 근데 나는 이제 그 수고로움이 난 오히려 그냥. 우와. 아니야. 리조또 그런 거 타는 거. 밥. 네, 데펴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워. 있지. 이렇게 먹으면 조개 리조또야. 그죠. 얘는 밥 먹었잖아. 맛있을 것 같아. 응? 맛있을 것 같아. 자기 밥 먹었는데 한 것 같아. 응? 자기가 먹어. 맛있어요. 자기 야채 이거 다지는 것도 일이었겠다. 한 번은 다졌지 내가 또. 그것도 수고로움을 알아주니까 기분 좋네. 아유.
뭐 애들 지금 같이 다 나와 지금. 너무 귀여워. 꼬리 흔든다. 간이 가지지. 아싸 아싸. 애들 먹고 싶어 하잖아. 아싸 죄송합니다. 이거 응? 디저트 한번 먹어. 어 우리 어 먹으라고? 아싸 아싸. 좋아 좋아 좋아. 오. 아이. 와. 맛있다. 유산 맛이네. 여기. 여기네. 어허. 맛있다. 괜찮네. 좀 약간 배가 되네 맛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입침 돼도 돼. 그치? 뭐 상관없지. 왜 또 나 약간 그 노이로지 걸렸잖아. 뭐? 뭐라고 하는 거? 아 뭐한테 노이로지야.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이제 원래. 아, 뭐 그런 거. 나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거 하지 마. 어, 우리 먹는 거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알지? 응. 나 너무 좋아. 그냥 기분 좋아져. 졸려. 안녕 보시죠. 자고 일어났더니 응원이 사라졌네요. 진짜 이거는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먹고 못 베기지. 받아 맞지 지금. 어? 너 또 불쇼 아프지? 먹어갈래? 아 자기야 해. 난 또 소주 한 잔 주세요. 소주. 여보세요. 그 노래랑 그 노래 다른 거다. 아휴, 진짜 노래 잘하면 가수하지. 잠만. 저주 한 잔 짜자. 대박 먹네. 그때 고기 먹어야 되고. 아, 고기 있어? 응. 내가 먹을게. 없네. 여기 있잖아. 뭐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 또 있어. 나 지금 화내는 거야? 내가? 응. 설마. 설마. 그래도 오늘 애들 얌전한 거야. 너무 많이 고마워. 제 사고치니? 아니, 그 이불에 푹 들어가 있네. 빨리 먹고 들어가고 싶지? 아니. 배불다. 배 안 불러? 배 안 부르네. 나는 아직 딱 좋아.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웃기더라. 이 친구. 예쁘다고? 웃기다고. 이쁜 건 자기가 제일 이쁘지. 내 말은 뭐냐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막 그 울리는 사람들 내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 보면은 지금 활발하고 그런다. 뭔가 그때 근데 내가 자기한테 이거 진짜 내가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겠어.
있어. 네. 이 노래로 저기 많이 해. 이 노래로 엄청 많이 해봐. 봐봐. 이 노래로 많이 해. 그러니까 해주라고 나도 이 노래로 해줄 거야? 오. 솔직히 말해서 너 되게 재밌지 지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어이, 야, 깜짝 놀라. 너 오늘 잘 때 시 싼다, 진짜. 오늘 따로 자자. 오늘 그냥 지도 그린다, 그냥. 그래도 이번에 그 토치는 잘 샀네. 저번 거는 진짜 완전 쓰레기였어, 그. 근데 가격도 저렴해. 아니, 저렴한 건 떠나서 그 다이소 거 그 토치 그건 완전 개쓰레기야, 진짜. 뭐. 비하면 안 되지. 뭐 비하면 돼? 아닌 건 아닌 거지. 야, 하긴 우리는 뭐 그런 거 비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야, 진짜. 야, 너 이거 언젠가 네 진짜 네 앞머리 태워 먹는다, 네가. 자기 앞머리 없으면은 뻑이잖아. 장난인 거 알지? 진짜 우리 둘이 언제 말할 거라니까? 어? 말할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잘 때 얘네 대화한다니까 말로. 더 맛있겠죠. 진짜 놀랐어. 서로 개인 플레이야. 나 누가 이기냐 그거 가지고. 지켜보다가 잘 싸웠어. 마지막. 아 진짜 맛있다. 서진. 작살난다, 작살나. 막 먹고 소감 말해, 소감. 그러면서 애들처럼. 나 개인이야. 봤니? 뭐, 뜰가 잉크와? 박사도? 봤니? 엄마 먹는 거? 이 육수를 먹고 싶냐? 있나봐 본능이. 이제. 와. 그리고 육수 맛있어. 많이 먹어. 한번 해봐. 아침에 또 꼭. 너무 귀여웠어. 죄송합니다. 환장합니다 나 지금. 근데 단백질 한번 먹을래? 나 지금 너무 좋아. 치즈 네 봉지 네 봉지. 진짜? 뭐 네 봉이나 해도 그 조그만한 건데 뭐. 많이 먹는 건데 나 치즈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아이유인데 마시멜로 엄마
불만 나라. 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있잖아 먹는 거 딱 찍는 거 보면 한 시간이야. 우리가 거의 먹는 게 한 시간이야. 우리는 빨리 먹고 빨리 끝내잖아. 아무튼 오늘 뭐 삼겹살에 가리비 가리비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데 뭐 이 영상 뭐 그대로 돌리겠지만 아무튼 너무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이번 주 마무리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니 술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켜놓고 먹으면 괜찮다니까. 안녕.